안녕하세요. 라이크 스윗 망고입니다. 12월이 점점 깊어 오면서 날씨도 너무 추워지고요. 그리고 너무 건조해요. 그쵸? 그래서 저같이 유수분 건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헤어를 가지신 분들은 요즘에 고생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요. 바로 이 코코넛 오일이랍니다. 제 코코넛 오일은요. 유기농이고요. 식용으로 나온 거예요. 요즘에 코코넛 오일이 조금 유명해지면서 화장품 회사에서 요만큼 한 50ml 넣고 2, 3만 원씩 팔곤 하거든요. 그런 거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식용으로 된거 대신 유기농인지 그리고 냉각 압축으로 짠 건지를 확인하시고 사시면 돼요,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큰 걸로 저도 이게 500ml인가? 아, 250ml군요. 250ml고요. 저는 이 코코넛 오일을 정말 여기저기 다 써요, 여러분. 특히 한겨울에는요. 이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코코넛 오일의 효능과 그 다음에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비디오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Let's start! 네, 첫 번째 코코넛 오일은 저의 페이셜 오일입니다. 천연 면역제이기도 한이 코코넛 오일은요, 그 라우르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얼굴에 염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E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좋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피부 원래 오일, 천연 오일 자체가 피부에 유수분을 이렇게 증발하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겨울에 굉장히 좋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안 후에 먼저 퍼스트 트리트먼트로 얼굴을 닦아준 후에 그 다음에 적은 양의 코코넛 오일을 손바닥에 문지릅니다. 그 다음에 살짝 얼굴에 도포를 해주죠. 그리고 냄새도 굉장히 향기도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천천히 약간 마사지 하듯이 얼굴에 도포해서 스미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얼굴에 윤기가 나고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 페이셜 오일로 코코넛 오일을 추천해요.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쓰는 코코넛 오일의 용도는요, 헤어 마스크예요. 네. 전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진짜. 제 머리카락은 정말 건성에다가 이제 푸시시한 머리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 코코넛 오일로 마스크를, 립 마스크를 해줘야 되는데요. 정말 듬뿍 씁니다. 듬뿍 해가지고 머리 뿌리에서부터 아래쪽까지 끝까지 다 발라주고 샤워하기 한 30분에서부터 1시간 정도 그렇게 바르고 있어요. 아니면 잘때 도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머리를 감으면요. 정말 훨씬 머리가 반짝거리고 윤기가 나고 그리고 손질하기 편해져요. 그래서 저같이 악성 건성이신 분들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립 마스크 하세요. 정말 효과 좋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건성이기 때문에 머리가 다 마른 다음에 정 정말 애기 손톱만큼 해가지고, 왜냐면 좀 많이 바르면 금방 떡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의 양으로 이렇게 밑에만 발라주시고 남은 부분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쓸어줘요. 그러면은 이 오일을 바른 것과 안 바른 거에 차이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성 머리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래요. 네, 세 번째 용도는요. 저는 한겨울에는 이제 너무 건성이다 보니까 제 피부가 이렇게 바디크림 있죠? 바디크림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써요. 왜냐면 코코넛 오일을 그냥 바디 오일로 쓰면 아무래도 좀 오일이다 보니까 조금 불쾌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착한 제 바디 오일과 그 다음에 바디 오일을 손바닥에 짜고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을 뭐한 요만큼? 네, 요만큼 정도 섞어서 온몸에 발라준답니다. 그러면 훨씬 이렇게 촉촉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금방 그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느낌 나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 크림이요. 그래서 훨씬 그 크림 효과를 오래 보실 수 있답니다. 네, 네 번째는요. 또 한겨울에 입술 많이 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술에도 자주 발라요. 입술에 이렇게 입술이 건조하다 싶을 때 조금 또 오일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입술에다 발라주면 굉장히 좋고요. 특히 주무시기 전에 입술에 발라주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입술이 반짝반짝해서 굉장히 편안하고 예쁘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요, 또 한겨울에 손이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크림도 자주 쓰지만 집에 있을 때는 이 코코넛 오일로 오일을 제 핸드크림 대용으로 쓴답니다. 그래서 손을 닦은 후에 이제 또 쓰고요. 아니면 특히 자기 전에 이렇게 딥 마스크식으로 해가지고 또 자기 전에도 좀 듬뿍 바르고 그렇게 잠을 자고 나면 아침에 또 반짝반짝하는 손을 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여섯 번째는요. 손만 제 몸인가요? 발도 제 몸이죠? 네, 발도 여러분 꼭 발라주세요. 겨울 되면 또 발이 또 이렇게 트잖아요. 그때 또 코코넛 오일을 조금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예쁘게 마사지 해주시고 또 발도 예뻐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주무실 때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고 일어나시면 또 예쁜 반짝거리는 발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 코코넛 오일 하나만 있으시면요. 자기 전에 이건 그 침대 옆에 놓으세요. 침대 옆에 놓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입술 한번 바르고요. 손 한번 바르고요. 발 한번 바르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 하나의 코코넛 오일로 여러분의 딥 트리트먼트, 온몸의 딥 트리트먼트가 다 끝난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조금 더 보습에 신경 써주세요. 일곱 번째로는 바디 스크럽입니다. 이 코코넛 오일과요, 그 다음에 설탕을 1대1로 넣어서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꿀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완벽한 바디 스크럽이 된답니다. 바디 스크럽도 은근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렴, 그 비용 면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렇게 꿀과 설탕과 오일이 섞인 걸로 이 몸을 씻겨주면요. 그 정말 스크럽을 한 다음에 온몸이 정말 매끈매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써보시면 아마 앞으로 바디에 스크럽지 안 사실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여덟 번째는요. 면도 크림 대신 저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겨드랑이 밑이나 다리를 면도하실 때 이렇게 면도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조금 아리고 아프잖아요. 근데 이 코코넛 오일을 먼저 발라주신 다음에 면도를 하면요. 그런 느낌도 좀 덜하고요. 그리고 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되게 매끈매끈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면도하시기 전에 그냥 빨리 발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칼로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그 면도를 하신 다음에 피부가 굉장히 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요. 아이 메이크업, 립 메이크업을 지우는 걸로 이 코코넛 오일을 사용한답니다. 제가 보통은 이제 그 이니스프리의 아이, 그 다음에 립 리무버 제품을 쓰는데요. 만약에 그 제품이 없거나 아니면 제가 여행 같은 거갈 때는 막 너무 다 챙겨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 코코넛 오일만 하나 챙겨가서 이걸로 이제 다 지워줘요. 근데 굉장히 잘 지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화장솜에다가 물을 묻히시고 그 다음에 오일을 묻혀주세요. 그리고 메이크업 있는 부분에다가 문질러 주시면 이렇게 싹 지워진답니다. 그리고 이 코코넛 오일로 화장을 지우면요. 또 하나 효과가 있어요. 오일이 워낙 얼굴에 좋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지우면서 또 약간의 이렇게 보호막을 형성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걸로도 화장을 지워요. 마지막은요, 저는 마스크를 할 때도 이 코코넣 오일을 넣어요. 근데 많이 넣지 마시고요. 굉장히 보습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만 넣어주세요. 근데 조금만 넣으셔도 그 마스크를 한 다음에 굉장히 몸이 촉촉해지거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죠. 마스크를 하신 다음에는 그 욕조를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거기 모르고 잘못 들어갔다가 미끄러워서 홀라당 넘어질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예쁘게 마사지하시고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욕조를 치워주는 에티켓도 지켜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 10가지의 팁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일이에요, 여러분. 코코넛 오일.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피부가 건성이신 분들, 유수분 건성이신 분들은 굉장히 이 코코넛 오일이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헤어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좀 두꺼운데 건성이신 분들, 코코넛 오일 굉장히 잘 맞으실 거예요. 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이용해 보시고요. 특히 겨울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네, 저희 비디오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 비디오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비디오에 볼게요. 안녕!